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귀가하는 안 전 지사의 모습 화면으로 보시죠.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다 제가 다 잘못한 일이지요. 하고 재판 예. 준비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소명하셨다고 보세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피해자가 고소인들이랑 국민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말씀드렸던 것 지금 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건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 우리 사회에 줬던 이 충격파에 비해서는 구속영장은 피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글쎄요, 뭐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하고 또 법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때에 따라서는 이제 괴리가 있죠. 있기 마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지금 안 전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위력에 의한 간음, 이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인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왜냐면은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완력에 의한 소위 청폭력하고 많이 이제 혼돈을 하시는데요.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피해자와 이제 그 피의자 간에 오고 간 심리적인 이야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힘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다. 그다음에 피의자는 어떤 의미로 말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관적인 시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예.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 자체가 구속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역시 예상된 대로 이제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구속은 면했지만 앞으로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법적 다툼을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도 뭐 정적으로나 도덕적인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법적인 다툼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는 반하게 많은 분들은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또 법정에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조해서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뭐 네. 여론의 부담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보기에도 사실은 좀 과한 표현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봐서 청구 그렇겠죠. 네. 예. 그러나 저는 뭐 법원이 판단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소장도 말씀하셨는데 국민 다수는 이게 구속이 필요한 좀 죄질이 나쁜 범죄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국민 법감정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재판부의 판단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도 불구하고 예. 법관은 국민 법감정 갖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여론에 따라서 여론 재판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그 여론이나 국민 법감정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법관 스스로 알고 있는 법의 원칙과 정의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됩니다. 저는 이번 재판부가 그런 원칙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잘된 판결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사회가 온통 사법 처리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국민 법감정을 앞세워서 무리한 영장 수사 거듭 3번, 4번씩 영장 청구하고 그리고 판결 나오고 그리고 뭔가 기각되면은 뭐 청원이 막 바로 들어가고 신상이 털리고 판사들이 말이죠. 이런 지난 10개월간을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네. 저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예. 전 국민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전 정권 수사에 있어서는 국민 법감정 앞세워서 여론조판해도 괜찮고 예. 영장 기각한 판사 신상 처리해도 괜찮고 그다음에 여권 인사인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아, 참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할 겁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사법부의 용기 있는 앞으로의 이 판단도 중요하고 예. 우리 국민들 특히 정치권 정치권이 그동안 이 사법부의 결정에 얼마나 감나라 배나라 해왔습니까? 자.
잘 승복을 안 했었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이 차제에 좀 깔끔히 정리되고 한 단계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법원은 어떤 사유를 들어서 기각을 판단한 겁니까? 네. 법원에서는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먼저 판단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성범죄, 중간간이라든지 위력에 의한 간음과 관련해서 여러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피의자의 직업이라든지 주거의 어떤 정확성,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사실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거처 머물고 있는 곳 자체가 사실 뭐 컨테이너 지금 맞습니다. 뭐 친구가 네. 뭐 친한 대학교 때 친구의 아는 뭐 경기도 집에서 머물고 있어서 예.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측면이 있었지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또 특이할 점이 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재판부가 영장 기각 사유로 삼았습니다. 예. 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안 전 지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검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자진 출석을 예. 했고 또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수사가 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특히나 이 지금 안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안 전 지사를 구속해서 수사를 하거나 구속해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피의자의 방어권 자체가 굉장히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지금 영장에 기재된 청구 사유 자체가 범죄 혐의 사실 자체가 피해자 한 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추가적인 더 좋은 연구소의 피해자와 그렇죠. 또 다른 여러 피해자가 제3의 네. 피해자 그리고 예. 또 다른 피해자가 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더해서 다른 피해자 혐의들이 더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또 그 당시에 또 영장 법원의 판단은 또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피해자 들이 뭐 제3, 제4가 뭐 만약 나온다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네,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안 전 지사는요. 이틀 전에는 이 법원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마음을 확 바꿨습니다. 안 전 지사 입장에서는 뭐 다퉈볼 만한 뭐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아, 법원에서 다시 한번 나오려니까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나서 안 지사의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생각과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생각이 가끔씩 좀 틀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영장 실질심사에 그러니까 심사에 가느냐 마느냐도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이제 화면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안고 가겠다. 정적인 책임 자체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치열한 다툼 자체를 조금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고요. 다만 참모들, 특히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했었을 때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고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법정에서 법리적인 다툼을 한다라면 무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서 최고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했던 것 같고 아마 예. 안 전 지사 같은 경우 이제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의 어떤 조언을 들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뭐 이제 새로운 증거가 나왔느냐라는 것보다는 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증거 검찰도 증거를 지금 들이밀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오고 간 대화, 당시의 상황, 예. 주변에 그 일이 전개되는 것을 보았던 사람, 목격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아마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고 박사님. 대한민국에서 피의자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희정 씨도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점에서 변호인단은 뭐 두 분 다 법률가시지만 1차적으로 구속 안 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예. 유무죄를 다투는 건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안희정 씨의 변호인단이 1차 승리한 겁니다. 예. 그런데 구속을 면하려면 뭐 사안 자체가 위력에 의한 지금 그 특수성은 잘 설명하셨고요. 그렇다면 자진해서 출석하고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 그러나 확실하게 법률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유무죄를 다투겠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심사에 응하는 것이 불구속을 하는데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시키는데 법률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런 변호인들의 판단을
안희정 씨가 받아들여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은 성공했지만 그럼 처음에 자진 출석할 때부터 다 법률적인 검토와 고려 끝에 하고 있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은 안희정 씨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법률적 조언에 의해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 그의 진술과 그의 태도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과연 뭐 기소는 아마 조만간 되겠죠. 기소가 돼서 재판 과정을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론 재판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그 여론이나 국민 법관정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법관 스스로 알고 있는 법의 원칙과 정의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됩니다. 저는 이번 재판부가 그런 원칙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잘된 판결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사회가 온통 사법 처리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국민 법감정을 앞세워서 무리한 영장 수사 거듭 3번 4번씩 영장 청구하고 그리고 판결 나오고 그리고 뭔가 기각되면은 뭐 청원이 막 바로 들어가고 신상이 털리고 판사들이 말이죠. 이런 지난 10개월간을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네. 저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구속영장은 피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글쎄요, 뭐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하고 또 법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때에 따라서는 이제 괴리가 있죠. 있기 마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지금 안 전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위력에 의한 간음, 이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인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왜냐면은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완력에 의한 소위 성폭력하고 많이 이제 혼돈을 하시는데요.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피해자와 이제 그 피의자 간에 오고 간 심리적인 이야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힘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다. 그다음에 피의자는 어떤 의미. 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귀가하는 안 전 지사의 모습 화면으로 보시죠. 구속이야 되든 안 되든 다 제가 다 잘못한 일이지요. 하고 재판 예. 준비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소명하셨다고 보세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피해자가 고소인들이랑 국민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말씀드렸던 것 지금 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건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 우리 사회에 줬던 이 충격파에 비해서 말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관적인 시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예.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 자체가 구속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역시 예상된 대로 이제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구속은 면했지만 앞으로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법적 다툼을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도 뭐 정적으로나 도덕적인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법적인 다툼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는 반하게 많은 분들은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또 법정에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조해서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럼 뭐 네. 여론의 부담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보기에도 사실은 좀 과한 표현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봐서 청구. 그렇겠죠. 네. 예. 그러나 저는 뭐 법원이 판단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소장도 말씀하셨는데 국민 예. 다수는 이게 구속이 필요한 좀 죄질이 나쁜 범죄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국민 법감정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 재판부의 판단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도 불구하고 예. 법관은 국민 법감정 갖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여론에 따라